해양기관들과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해양 이슈를 알기 쉽게 전하는 풀뿌리 해양K입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로 바다가 오염되면서 해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해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14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바다 쓰레기를 건설 재료로 자원화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해양에서 이제 수거가 되게 되면 자체에 이제 많은 해양 이물질들이 붙어 있습니다. 따개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흙들, 뻘들이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고 건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염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플라스틱의 이런 쓰레기로서의 단점으로 여겨졌던 부분들을 이제 건설 재료의 장점으로 가지고 와서 내구 연한을 늘릴 수 있는 연구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 재료 쪽으로 해양 쓰레기를 사용하게 되면 대량의 해양 쓰레기를 단 한 번의 공사로 많은 양을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집화장을 설치해서 그 집화장에 쓰레기들을 모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중간 집화장 그리고 대량의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양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 간 또는 선박과 해안 간의 데이터 통신을 개선하는 이내비게이션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크부르크 해안을 중심으로 해운회사와 항만 서비스, 선박 교통관제 센터 등을 묶는 해양 연결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해양예보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먼저 바다 낚시 지수 살펴보시면 금요일과 토요일 부산에는 바람과 파고가 모두 거칠어 캐스팅 어렵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다행히 상황이 점점 나아지면서 일요일에 보통 지수를 보이겠습니다. 거제도는 금요일에 매우 나쁨이 나타나겠고요. 욕지도도 낚싯대 던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행히 토요일부터는 욕지도에서 보통 지수를 띠며 출조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여행 지수 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 일요일의 지수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여행은 좋음에서 매우 좋음이 뜬 주말에 하면 좋겠고요. 서핑 지수 보시면 금요일에는 매우 나쁨을 띠겠습니다. 파고도 높고 바람이 강해서 위험할 수 있겠고요. 송정으로 서핑 계획 있으시다면 주말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생활해양예보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